중국은 워낙 넓기 때문에 양자강을 중심으로 남과 북으로 나뉘어요. 근데 기후도 다르고 지형도 다르니까 여러 가지 생활 습속과 문화가 많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식생활을 봐도 남반북면, 그러니까 남쪽은 쌀이 나기 때문에 밥을 먹고 북쪽은 땅이 척박해서 밀을 많이 재배하니까 국수를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만두나 빵 같은 것은 이제 식생활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교통도 북방은 산이 많고 거칠기 때문에 말을 타고, 남방은 이제 소주, 항주처럼 수로가 발달해서 배를 많이 타요. 그래서 남선, 북마라고 하죠. 근데 무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남파는 권법이 많이 발달했고 북파는 발차기, 그러니까 이제 각법 또는 퇴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무술도 남권북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남쪽은 권법이 뛰어나고 북쪽은 발차기가 좋다, 그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권법을 한다고 발을 전혀 안 쓰는 것도 아니고 발차기를 한다고 해서 손을 전혀 안 쓰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쪽 무술이 더 발달을 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무술의 운용면에서도 이제 북파는 장교대마, 교는 다리교를 쓰고 마는 말맞자를 쓰는데요. 이게 이제 교는 손, 마는 발을 가리키죠. 그래서 북파는 발을 좀 넓게 벌리고 자세가 동작이 큰데 반에 이제 남파는 단교 현마, 발이 좀 이렇게 좁게 벌리고 손 이제 권법도 주로 짧게 끊어치는 수법을 사용하죠.